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원도 정선 북동 산골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감자 심기를 할 거예요. 이 감자를 제가 먹으려고 놔뒀는데 감자가 싹이 났어요. 그래서 이 감자를 제가 쪼개서 밭에다가 심을 겁니다. 자, 이 감자는요, 어떻게 쪼개냐면 이렇게 눈이 있잖아요. 얘네들 눈이라 그래요. 이 눈을 이렇게 한 개 내지 두 개가 들어가게 얘네들을 이렇게 쪼개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얘를 땅에다가 묻어주면 감자 싹이 나서 감자가 열린답니다. 자, 여기도 감자의 싹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요. 그리고 여기는 싹이 많은데 여기 싹이 하나 있어요. 얘도 불쌍하지만 얘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심을 거예요. 자, 여기는 싹이 이래 저렇게 많이 나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잘랐어요. 잘랐더니까 오, 야, 너 어디 가니? 이리 와. 얘네들이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데리고 이제 감자를 심으러 가겠습니다. 감자 심으러 고! 자, 이제 여기 밭으로 왔어요. 여기는 제가 자두나무를 심어 놓은 밭인데요. 이 사이에 골 사이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다가 감자를 심을 거예요. 자, 이렇게 땅을 계기로 파고요. 이렇게 슥슥슥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지금 감자를 쪼개놓은 것만큼 쪼개놓은 것 심을 만큼 파서 내려왔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감자를 놓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량 간격을 두고요 감자를 이렇게 놓아요. 감자 놓는다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걸. 감자를 놓고요. 엉터리 농사꾼 같죠? 이렇게 엉터리 농사꾼이어도 감자가 맛있게 잘 되면 되겠죠? 딱 맞게 심었어요. 우와! 딱 맞게 심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은 갱이로 슬슬 묻어주면 돼요. 이렇게 다시 묻어줍니다. 이야. 산골에서 살아보기 참 재밌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감자를 심었고요. 여기 보면 얘네들이 아까 제가 감자를 먹으려고 깎았어요. 감자 찌고 있는데 어디가 이리 와 하지 마. 찌려고 깎았는데 껍질이
싹근이 너무 많아서요. 여기다가 그냥 묻어놔 버리려고요. 묻어놓으면 혹시 또 알아요? 나올지.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묻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또 나오면 덤으로. 덤으로 또 감자를 먹으면 되겠죠? 이게 엉터리 산골살이에요. 엉터리 산골살이. 완전히 엉터리 산골살이.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감자 심기를 마쳤어요. 오늘은 날씨가 많이 흐렸어요. 좀 전에 비가 조금 내렸는데요. 아, 헐레벌떡하죠. 아, 이 감자가 아마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려 할 때 감자를 캐 먹겠죠. 감자가 많이 달리면 여러분들 오셔서 감자를 함께 쪄먹고 감자 부침개도 해먹자고요. 자, 감자 심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